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지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낙태 반대 운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에서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20주로 제한하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낙태 거대 기업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지원되고 있는 미화 5억 달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후 40년 만에 낙태 반대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가정연구협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트럼프가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마지막 토론에서 임신 말기 낙태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낙태에 반대하는 대법관을 선출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수장들이 2016년 대선을 마무리한 지금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 지지를 주저했던 기독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만이 미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예수 안에서 단결하길 촉구한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반향이라며 길고 힘들었던 선거를 뒤로하고 분열에서 화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레암 목사는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가 필수적이라면서 정치적 의견에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후 첫 연설에서 성경을 인용해 눈길을 끕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각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적절한 때에 수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힐러리는 지지자들에게 패배한 것은 큰 아픔이지만 선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장 아베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회담을 갖는 첫 번째 국가 수장인데요. 경제와 안보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담에선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협약인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향후 행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활동 당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본 주둔군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톨릭 수장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공식적인 성의론을 확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장들은 많은 가톨릭 부모들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자녀들의 성전환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대사회가 성을 생물학적 요인보단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학의 관점에서 성전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 수장들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